네, 반갑습니다. 김순열입니다. 김순열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강남역 근처에서 CNC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짜 식사라는 책을 한권 출간했는데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한의대를 졸업한 게 92년이니까요. 지금 한 30년이 조금 넘었죠. 엄청 오래 했네요.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이 다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한 군데씩 어느 하나씩은 다 질병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음의 상처 같은 것도 가지고 있더라. 그런 것들을 이제 숨기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삶이란 것은 질병이 없는 삶은 아니고요. 질병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또내 나이에 맞는 건강을 내가 받아들이는 상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젊다고 건강에 너무 과신하지도 말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건강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지도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요즘 이제 연세 드신 환자분들이 좀 많아져서, 노인분들,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데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 자신의 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친구는 괜찮은데, 나는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인생이 조금, 뭐랄까, 슬퍼집니다. 스트레스죠. 지금은 너무 비교 대상이 많아요. 예전에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비교 대상이 동네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뭐 100명 단위, 많아봐야 1000명 단위 안에서 그중에서 이제 아 우리 뭐 사촌은 어디 갔대더라, 옆집 순위는 뭘 했대더라, 이 정도만 들었고, 누구는 서울 가서 성공했더라는 말, 그 정도가 전부였는데, 정보가. 지금은 뭐 TV를 켜거나 뭐 인터넷을, 유튜브를 키면 뭐 미국에 있는 누구, 유럽에 있는 누구와도 비교를 해야 되고, 대부분의 비교 대상이 연예인이나 뭐 재벌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사실 바이러스 세균과 더불어서 우리 몸에 똑같은 증상들,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을 스트레스가 일으킬 수 있고, 세균이 일으키는 질병을 스트레스가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단시간에 간을 파괴하는 음식 1번은 술이죠. 술 많이 먹으면 간이 제일 많이 파괴됩니다. 두 번째는 과로죠, 과로. 과로하면 또 간이 굉장히 손상이 많이 되거든요. 그 외에 음식으로 이제 우리 간을 파괴하는 것들 중에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간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소화가 잘안 되기 때문에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해독하기 위해서 간이 일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요즘은 단백질 파우더를 많이 먹잖아요. 그 단백질 파우더는 첫째 알러지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또두 번째는 액상과당인데요. 우리가 왜 당분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 몸을 해치는 주요 그 과정이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액상과당을 먹었을 때 위장, 소장, 대장을 거쳐서 흡수가 되면 전부 간으로 가기 때문에 간에 제일 먼저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식물성 기름은 산패하기 쉬워서 화학적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또 오메가6 함량이 높기 때문에 간에 좋지 않습니다. 염증을 잘 일으킵니다. 네 번째로는 합성감미료를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에 꼭 노슈가, 뭐 무설탕이라고 하더라도 합성감미료를 넣잖아요. 합성감미료들은 전부 간에 조금 부담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이나 액상과당 많이 든 음식, 이런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견과류 많이 드시잖아요. 오메가3 때문에, 뭐 건강 때문에 혈액을 맑게 하기 위해서 견과류 많이 드시는데, 견과류는 기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기 때문에 산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꼭 신선한 견과류를 드셔야 하는데, 견과류가 조금만 오래되면 곰팡이가 쓰거든요. 이 곰팡이에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나와서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간에 무리가 가면 제일 먼저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간은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을 해독하는 곳이니까 해독이 잘 되지 않으면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 외에 이제 소변이 아주 노란색으로 짙어진다든지 더 심해지면 황달이 올라온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피부 증상도 있습니다. 피부가 좀 갑자기 막 가렵다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간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필터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녹는 수용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필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은 지용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곳이고요. 신장은 수용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곳이죠. 그래서 혈액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이 해로운 음식이라고 하면 첫 번째 소금을 들 수가 있는데요. 소금을 먹으면 소금이 짜잖아요. 그럼 물을 더 많이 먹어야 되고 우리 몸의 혈액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고혈압이 되죠. 압력이 높아지면 필터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니까 필터가 손상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금이 제일 좋지 않고요. 두 번째는 붉은 고기, 육류가 좋지 않습니다. 육류는 소화가 되고 나면은 질소산화물이 나오는데 요산이나 요소 같은 것들이 증가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신장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장의 일이 증가합니다. 또 그것들이 이제 처리가 안 되고 몸속에 남으면 통풍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지나친 칼륨 섭취인데요. 우리가 왜 부종 있을 때 뭐 몸에 혈액순환 안 될 때 칼륨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과일에도 많이 들어있고 야채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신장이 약해진 사람들한테는 또 지나친 칼륨이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수분을 체외로 빼내려고 하다 보니까 신장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칼륨도 피하시는 게 좋고 네 번째로는 이제 당분이죠. 설탕을 과다 섭취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당분의 가장 나쁜 점은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혈액 속에 설탕이 증가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거든요. 설탕물은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고 신장 필터에 당분이 붙으면 그 자체로 이제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 뭐 위산 분비 억제제 같은 약물을 과다 섭취했을 때 신장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장은 일을 시키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짜게 먹어서 압력을 높이거나 너무 칼륨을 많이 먹어서 소변을 많이 보거나 하는 것들을 피해 주시면 되는데요. 골고루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 소금이라는 것이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분에 없으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 환자분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대부분 고혈압 있고 당뇨 있고 고지혈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혈압이 있어서 소금 안 먹고 당뇨 있어서 설탕 안 먹고 고지혈증이 있어서 기름 안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체중이 쑥쑥 빠집니다. 그래서 막 40kg 초반대 정도 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영양실조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나빠요. 그래서 적당량의 소금은 먹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소금을 먹으면 몸에 열이 납니다. 소금을 먹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냉해져요. 그래서 몸이 냉하신 분들, 혈압이 낮은 사람, 체중이 저체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소금을 챙겨 드셔야 되고요. 반대로 뭐 비만이시거나 혈압이 높거나 음식을 늘 짜게 먹는 사람들은 적게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신의 환경에 맞게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